이번 설 김영란법이 개정된 뒤 맞는 첫 명절 대목이죠. 침체됐던 농수축산물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를 신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영광 법성포의 한 굴비업체. 선물용 굴비를 주문하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. 아니 오늘 오후에 못 가요. 내일 도착하죠.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불비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간 뒤 맞이한 첫 명절. 지난해 설과 추석에 비해 굴비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어민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. 예년과 비해서는 못 오지는 않겠다. 금년 구정에는 10만 원 선에서 물결을 주문한 사람들이 약간 있더라.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굴비의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 포장된 선물 상자를 차곡차곡 싣고 분주하게 오가는 화물차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. 설 명절 사전 주문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굴비 거리는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김영란법이 첫 적용된 지난 설 30% 이상 뚝 떨어진 영광군의 굴비 매출은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올해는 또 인상이 돼가지고 그때 10만 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인들이 굴비 상인분들이 조금 위안이 되지 않는가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.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영광 굴비의 거리가 다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